영수 식도에 물어봤죠? 예. 잘 때 신문 넘어와요? 옛날엔 많이 그랬죠. 근데 요즘 밤에 잘 안 먹죠. 위장, 일단 기본적으로 위장이 망가져서 그러지 뭐. 위장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이 소금의 기능도 하나를 또 알아야 돼. 소금이 원소기호로 염화나트륨이 NaCl인데 소금물, 그러니까 NaCl을 플러스 해갖고 소금물이 되면은 소금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물은 H2O잖아. NaCl하고 H2O를 딱 구별하면 H가 앞에 붙고 H2잖아. H가 두 개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하나의 H는 나트륨, 아니 Cl, 염소에 붙어. HCl이 돼. 그래서 위산. 하나는 위산이 되고 나트륨 그 뒤에 기호는 수산화 나트륨으로 바뀌어요. 소금이. 소금이 강한 산도 만들지만 위산도 만들지만 알칼리 성분도 같이 있어요. 같이 균형을 이뤄.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은 몸에서 이제 변화를 거쳐서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바뀌어. 강알칼리 성분으로. 그게 왜 중요하냐. 위산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알칼리가 기능이 좋아야 췌장액이 뿜을 때 상처를 안 입어요. 뭐냐, 상처를 왜 그 얘기가 뭐냐면 위에서 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산이 많이 나오면은 이거를 어딘가는 중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게 그대로 소장으로 넘어가면 다 상하고 난리가 나잖아. 위벽에는 방어 기전이 있지만 십이지장이나 소장에는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보낼 때는 항상 위산을 중화되게끔 알칼리 성분이 나와줘야지 이게 중화가 돼서 소화가 되면서 내려가요. 소장이 안 다치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또 왜 생기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장에는 내려올 때 분문이 있고 유문이 있어요. 벨트가 두 개가 존재해요. 이게 헐거워지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 그러는데 이 헐거워지는 이유가 만약에 알칼리 성분이 췌장액이 부족하게 되면 이걸 중화해야 되는데 중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위장에서 못 내려오게 음식물을. 충분하지가 않잖아. 그럼 내가 다칠 수 있잖아. 십이지장이. 네. 꼭 잡고 있는 거야. 췌장액이 부족하다는 거지. 알칼리 성분이. 또한 위산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그렇죠. 잡아주는 거야. 잡고 있다. 잡고 있는 거야. 그 역류가 되는 거지. 가스도 생기면서 음식물 가스도 배출하잖아. 위로 역류를 하는 거야. 근데 췌장액이 충분하거나 췌장액이 또 모자른다는 거는 소화 능력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야. 똑같이 위산과 췌장액이 똑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소금이 없으면 두 가지를 못 만들어요. 재료가 재료.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럼 저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장에 위산도 적어질 뿐더러 췌장액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네.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 이게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금 섭취한다는 게. 나트륨을 근데 잘 몰라요. 사실 저염식 하니까 저염식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소화 기능 떨어져요. 저염식 하면. 네. HCl 염산의 재료가 염소인데 없잖아. 염소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위산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췌장액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알칼리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만들어지질 않지. 기능이 위장 기능 떨어지지. 췌장 기능 떨어지지. 췌장 기능 떨어지면 간 기능 떨어지지. 담즙들 나오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또 네. 위장이 기능이 안 좋아도 그래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이 수축이 돼요. 주변 근막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이 있으면 내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위장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위장이 고장나는 이유는 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근육이 복벽. 위장이 아프면 복벽이 수축돼 있어요. 그래서 복벽을 눌러보면 통증이 있는 거예요. 쪽지를 톡톡톡톡 두드려봐도 통증이 있어요. 배 쪽에 명치인들을 톡톡톡톡 두드려봐요. 불편하고 뭔가 느끼기 싫은 그런 통증들이 나타나. 그럼 위장이 안 좋은 거예요. 옆구리 쪽 치면 옆구리가 아니고 복벽을 명치 있는데 배를 톡톡톡톡 치면은 뭔가 더부룩하고 느낌이 안 좋으면 벌써 위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게 되면 복벽이 수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근막이나 조직들이 이렇게 수축이 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활동 범위가 적어져. 원래는 이만한 큰 데서 활동하던 놈이 요렇게 수축이 돼 버리니까 피부들이 전부 긴장이 돼 있어. 수축이 돼 있어. 움직일 때 어떻게 해. 힘들어. 작아졌잖아. 더 수축이 되니까 식도도 딸려와. 원래 이만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딸려오니까 작아지잖아. 막 쪼일 수가 없어. 위장 기능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얘가 움직일 때마다, 왜 여기가 복벽이 수축했다 그랬잖아.
복벽에 부닥쳐. 그럼 배통증이 생기는 거고, 위로 부딪혀, 얘가 움직일 때,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위로 부딪히면 명치통증이 생기고, 뒤로 부딪히잖아. 그럼 여성분들 저 브래지어 라인, 그 등통증이 생겨요, 또. 움직이면서. 공간이 좁아졌잖아. 이리저리 부닥치는 거야. 넓어진 상태에서는 안 부닥쳐요, 얘가. 좁아지니까, 이리저리 음식물을 우물우물우물 씹어, 이렇게 섞으면서, 부딪히면서 통증이 일으켜요. 그렇게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위 아래쪽을 잡고 있는데, 위쪽도 잡고 있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게 위로 올리는 거. 역류하는 거 막는 거. 밑에는, 그러니까 밑에 거 밑에 게 유문인가? 밑에 게 유문인데, 유문은 딱 잡고 있는데, 얘, 잡고 있어야지 이게 평상시 위장이 흘러나오는데, 계속 질질 세면 어떡해. 십이지장이 다친다고. 이게 잡고 있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분무는 음식물이 들어갔잖아. 네. 얘가 넘치지 말아야 되잖아. 꽉 잡고 있는 거야. 아. 네. 근데 역류는? 이건 열리지. 음식물 하는 동안에 소화시키려고 얘는 이걸 보내려고 했는데 안 보내잖아. 이때는 이게 열려요. 역류가 돼버려. 그래. 복잡해요. 역류성 식도염을 그러면? 고치려면 위장이 좋아져야지. 소금 많이 드시고. 소금이 좋아요? 소금 물을 많이 드셔야 돼. 소금물. 네, 소금물. 미네랄 풍부한 소금물. 천일염도 좋긴 좋은데, 이게 사실 천일염을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게 불순물 때문에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이런 먼지 같은 것들 만들면서 그런 찌꺼기들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다른 소금, 정제염을 먹자니 그거는 순수 NaCl. 순수 소금이고. 미나를 없는 소금 먹자니 그렇고, 미나가 있는 소금을 먹자니 그렇고. 근데 많아요. 지금 시중에도 뭐, 천일염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으니까, 기본은 천일염으로 만든 걸로 드시면 좋죠. 그러면은, 그, 피곤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긴장했을 때 그게 위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트레스성 역류염은. 아, 그것도 스트레스성도 있어? 응. 스트레스성도 있죠. 그, 지금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위가 수축됐다는 게? 또 틀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또. 사람 스트레스를 받아. 네. 어디로 피가 제일 많이 몰려갈까요? 머리로? 그렇지. 울긋불긋하잖아. 열받지. 사실 밥을 먹었어.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전신의 피가 30%가 필요해. 위장에. 네, 피가 그쪽으로 가야 이제 네. 소화가 되는 거야? 네. 근데. 다 머리에 가 있어. 소화해야 되는데. 위로 몰려. 소화액이 부족해. 피를 움직여야 되는데, 위장을. 위장이 어떻게 돼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더부룩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피가. 피가 30%가 있어야지 위장이 잘 움직이는데 갑자기 활동이 멈춰버리는 거야. 일로 올라가는 거야. 비상사태가 생겼잖아. 내부터 시켜야 되거든. 안 그러면 터지거든. 내부터 시켜야 돼. 스트레스 받을 때 피가 일로 안 가면 죽어, 터져. 피가 뭐야? 시켜주기 위해서도 가는 원리도 있어요. 피가 돌아야 시키지. 피가 안 가면 어때? 열 받아. 열을 못 시켜.